주말이 지났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 테이블 결과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시장의 색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한국과 미국의 성과물 등을 놓고 중국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거기에 대한 걱정도 살짝 됩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들의 의견들 일단 취합을 해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증권가 주간 전망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단기적으로 완화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자재값 고점 대비 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꺾였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인플레 우려는 살짝 접어놓고 간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국내에서 본다면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왔던 과거의 매수분을 이제 거의 다 토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 만큼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워냈으니 다시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 그들이 채운다면 투자자로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IT, 자동차, 헬스케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위 말하는 기존 주도주죠. 기존 주도주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민감주 단기 정점 가능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철강 금융 등이 조정을 받고 반도체 IT 등으로 로테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후반부터 이미 이러한 흐름이 조금 반영이 됐고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 소식이 전달되면서 개별 종목의 활력이 더해진다면 그래도 시장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 다시 한번 짤막하게들 점검을 해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땡큐 땡큐 땡큐를 외칠만 했습니다. 44조 원의 통큰 투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각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대미 투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쪽의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좀 열어보시죠. 미국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생산 설비를 갖춘 기업이거나 한국 제품의 기술력이 1위여서 여기 걸 쓸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나 혹은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좁혀나가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종목들을 쫙쫙 취합을 해봤는데요. 반도체 쪽부터 가보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 소식에 그러면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TCK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장비나 부품 기술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선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주요 반도체사들을 이미 고객으로 뒀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증설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들 거론이 되죠. 한번쯤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었고요. 전기차와 배터리 쪽으로 가본다면 역시나 뭐 투자 소식을 내놨던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은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요. 양극재 업체들 혹은 2차 공정 장비 업체들 그 안에서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투자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기업들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42년여 만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이제 우리는 탄도 중량이나 거리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 인공위성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로 시장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다 보니 중국 소비주에 대한 걱정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부담이 되겠네요. 자, 백신 이슈도 있었죠. 우리가 기대했던 백신 수합은 없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안 될 것이다 보는 시각도 많았죠. 하지만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MOU를 체결했죠. 아쉬운 건 원액은 아니고 원액은 생산된 걸 갖고 와서 이 공병에 담아서 포장 공정하는 것만 MOU를 체결했다라는 거죠. 이를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만 나쁜 소식은 아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 MOU 체결 소식이 있었던 만큼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물론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는 체크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은 덜 생각했었던 쪽이 바로 이 원전 아닙니까?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 강화,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손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아랍에미리트 발라카 원전 수출했던 방식으로요. 이 아랍에미리트 발라카 원전은 우리가 수출했던 최초의 원전인데 이때 당시에 한전이 설계를 하고 두산중공업이 원전을 지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를 채운 건 바로 미국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해외에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곳에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협력인 거죠. 이렇게 원전 협력의 틀을 다졌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에서도 틀을 다져서 앞으로 협력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그러면 원전 협력 강화와 관련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그래도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는 적은 겁니다. 두산중공업, 에너토크, 또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BHI, 일진파워, 우진,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지난주와 한 2주간의 좀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아마 이 이슈는, 이 기대감은 시장이 조금은 더 먼저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박앤코의 이슈터뷰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료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얘기 들어가 보죠. 원자력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게만 기대하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은 없는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갑니다. 최근 EU에서는 원전은 친환경 사업이다라고 분류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많은 사고를 겪었잖아. 이런 식으로 다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체르노빌이나 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고 우리가 과거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가장 걱정한 게 바로 원전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탈원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생각하니 원전이 필요하네? 이런 스토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덜 위험한 원전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SMR이 대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MR이 그럼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는 나름의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SMR 사업이 늘어납니다. 값싸고 안전하다는 인식 덕분이죠. 미국이나 영국을 필두로 해서 빠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SMR이 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존의 대형 원전을 대비해서 100분의 1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압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작아졌죠.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작아진 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친환경이라는 대형 원전의 이 장점도 갖고 있고 작아졌죠. 그리고 대형 원전은 냉각수가 필요해서 항상 해안가에 위치를 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자료는 만들어서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활용도 면에서도 훨씬 더 경제적이고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적고 비용도 적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은 1000배 정도 높다라고 하죠. 그러니 원전의 단점을 극복한 것으로 꼽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MR 이야기, 관련주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지난주 급등하는 일부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었죠. 물론 단기적으로 이게 주목을 받고 관심도를 끌기에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다만 하나금투의 의견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SMR 지금 가장 빠른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건데 2029년도에 상업운전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빨라도 2029년도에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급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다림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많은 장점을 보유한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면 원전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SMR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뒤따를 겁니다. 잘 살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코너죠. 매매의 기술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투자 포인트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이번 한미정상회담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한미정상회담 영향 기대 섹터가 늘어났다라는 건 좋다. 다만 이 중에서
중기적,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미칠 종목들 잘 골라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가 중국 관련한 기업들 좀 걱정이 되네. 사드 때처럼 중국이 보복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중국 소비주 리스크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눈치 보느라 힘든 장세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박앤코의 출근전이었습니다.